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쌤의 수미쌤입니다. 약 1년 전쯤에 유튜브에서 한창 유행하던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성냥으로 고기 구워 먹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쌤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조그만 성냥으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을지, 일단 이 성냥 하나에 화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성냥의 끄트머리인 윗부분만 타고 바로 사그라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냥도 여러 개 모이면 고기를 정말로 익혀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켰구나 내가. 되게 성냥 12개 12개 네, 12개를 주문했고요. 이 성냥 하나에 성냥 개비가 600개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 곱하기 12 하면 7200개. 이렇게 성냥을 붙일 나무 판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성냥을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촘촘하게 붙여줄 예정입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바로 해봅시다. 텐션 올리고. 와, 진짜 많다. 상상이 안 간다. 이게 한 번에 다 타는 모습 자체가. 긴장되긴 해. 어, 오늘 자다가 이불에 쫓아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불장난은 처음인데, 살면서? 나도야. 일찍 자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일찍 못 자면 어떡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불금이다. 어. 거의 지금 이거. 야. 아, 이거 불금. 좋은 자막 하나 써야 돼. 복싱을 보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얼마나 걸렸지? 30분? 아, 한 시간 걸린 것 같은데. 네, 진짜 오래 걸렸는데 성냥밥을 10개, 10개 정도 쓴 것 같아요. 6천 개 정도 사용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겹살이랑 이 소시지를 한번 구워가지고 실제로 이 성냥으로 이제 진짜 잘 구워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냄새 좋다. 지금 한 몇 분 정도 익혔죠? 한 3분? 지금 그냥 호일 없이 바로 직화로 구운 이 소세지 완전히 겉부분이 다 타버렸고요. 이렇게 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익은 것 같아? 아, 요런 바닥만 좀. 수육 같은데? 어, 어떤 것 같아? 수육. 어, 그래서 앞 뒷면 그거를 아주 잘 먹었네. 먹어볼래? 근데 왜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보이지? 훨씬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좀만 더 오래 익혔으면 그래도 맛있었을 것 같아. 소시지
사진이죠, 그냥. 맛있어? 끝나고 왔어. 아, 그래도 왔어? 응. 같이 먹어, 그러면. 육류도 섭취? 벌레 단백질도 섭취하고. 맛있어. 역시 고기는 직화구이가. 직화구이는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 먹어야지, 이거. 이거 삼겹살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확실해? 사기치면 안 돼. 삼겹살이랑 좀 다르긴 한데. 아, 그래? 아, 수육 맛이야? 네. 물도 부어줬으니까 수육이지. 아.